네, 올해 텍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특히 올해 납세자들이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. 오늘은 제16대 남가주 CPA 협회장을 역임하신 홍성아 회계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홍 회계사님? 안녕하세요.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특히 작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$8,000에 대한 그 첫 폴스 홈바이어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 좀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좀 법안이 바뀐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. 2010년 4월 말 이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그 혜택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. 원래 그 법안은 2009년 12월까지로 해당이 됐는데 2010년 4월로 연장되면서 역시 그 크레딧의 어마운트는 계속 8,000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법안이 연장이 되면서 새로이 집을 사시는 분 이외에도 기왕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집을 사시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인데요. 과거 8년 중 5년간 집을 소유하셨던 분, 그러한 분이 2010년 4월 말 이전에 새로 집을 사시게 되면은 그런 분에게도 6,500불까지의 크레딧을 허용하는 그러한 법입니다. 그래서 이 홈바이어 크레딧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의 택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. 특히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두 자릿수가 넘을 정도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. 이에 따라 많은 한인들도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수당을 받은 케이스가 높거든요. 과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? 이 실업수당에 대한 혜택은 실업수당 중 2,400불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법안입니다. 따라서 실업수당을 많이 받으신 분은 그 수당 중 2,400불은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. 역시 많은 한인분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률이 높으시거든요. 학비 공제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.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 우선 해당 그 학비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간의 학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종전에는 2,000불까지의 크레딧이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2009년에는 2,500불까지 크레딧이 허용되고 이 중에 1,000불까지는 리펀더블 크레딧입니다. 즉 환불을 해주는 그런 크레딧으로 바뀌었습니다. 네, 홍 회계사님. 그렇다면 올해 납세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그 밖에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. 2009년도 2월부터 12월 사이에 새 차를 구입하신 분들에 대하여 주는 그 크레딧인데요. 새 차의 가격이 49,500불 미만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그 크레딧 어마운트는 판매세에 대해서 크레딧을 허용하는 겁니다. 예, 홍 회계사님. 올해 특히 그 IT에 큰 지진이 나서 성금을 걷고 있는데 올해 성금을 걷고 있지만 이 올해 걷은 성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이번에 그 헤이리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금을 지금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0년에 성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2010년 2월 말 이전에 성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끝으로 지난해 한인 커뮤니티에 큰 이슈가 됐었죠. 포린 뱅크 어카운트,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의무 보고 상황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. 올해는 어떤 적용이 일어날까요? 우선 그 해외에 구좌를 가지고 있는 분, 구좌라 하면은 은행에 대한 은행 어카운트도 구좌가 될 수 있고 또는 해외에 주식 구좌를 가지고 있는 분,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. 연중 혹은 연말에 은행 계좌 혹은 주식 구좌의 밸런스의 합계가 10,000불 이상이었을 경우에 반드시 연방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2009년도에 그러한 그 해당이 되는 분들은 2010년 6월 말까지 보고를 하셔야지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올해 텍스 시즌에 주의할 점 채용 리엔캉 회계법인 홍성아 회계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